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지아입니다. 일단 여러분,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을 정말 많이 주셨던 집들이 룸투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약속했던 시기보다 조금 늦어져가지고 많이 기다리셨을 분들께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아직 제 지인들도 여기 집에 초대를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가구, 뭐 인테리어 소품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다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이 아래 더보기란 꼭 클릭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럼 본격 집들이를 시작해볼까요? 어서오세요. 갑시다. 자,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따라따라따 따라라라. 일단 여기 신발장이 있습니다. 세 칸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이에요. 아직 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냥 뭐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신발들이 들어있답니다. 이제 진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손님용 슬리퍼들도 구매를 해놨어요. 이거는 빨래를 하려고 따로 꺼내놓은 거고요. 제일 먼저 들어오면은 짜잔! 저의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불을 켭시다. 이렇게 여기도 옷장이 있고, 이거는 원래 집에 달려있는 붙박이장. 아직 옷을 제대로 정리를 다 못해가지고 이사오자마자 그냥 막무가내로 다 쑤셔 넣었거든요. 그냥 마구잡이로 걸려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옷장 정보는 이 방 사이즈에 딱 맞게 따로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얘네만 가격이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이렇게 가방 수납함도 따로 있고, 서랍장, 거울, 여기 아일랜드 서랍장 비슷하게 이런 서랍장도 있고, 하나, 둘, 셋, 네 칸. 아주 작은 방에 공간 활용을 잘 해놓은 그런 수납장입니다. 이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캐리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의 가방들을 이렇게 수납을 해놨어요. 가방 떼타지 말라고 더스트백에 다 넣어놓고. 이쪽에도 가방, 여기도 가방, 마지막 칸까지 가방. 가방 소개 영상을 찍을 거라서 오늘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옷장 소개 영상을 그냥 아예 따로 찍어야겠어요. 좀 더 자세하게. 여기 안쪽도 옷장이에요. 자세히 보여드릴 순 없지만, 네.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모자 진열대인데요. 이거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쪽에는 뭐 아직 정리하지 못한 저희 털모자들. 제가 생각보다 모자가 꽤 많더라고요. 제대로 정리를 해야겠어요. 여기도 캐리어 또 하나 있고, 네, 뭐 옷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거실로 나오면 일단 먼저 화장실이 있어요. 랜선 집들이니까 다 보여드리는 걸로. 제가 지금 이거 찍는다고 급하게 치웠는데 지금 좀 바닥에 머리카락도 많아가지고 바닥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샤워만 하는 화장실이요. 클렌징은 제 방 화장실을 하기 때문에 샴푸, 린스들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목욕용품들만 따로 있습니다. 이 스펀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저 예전에 오사카 갔을 때 프랑프랑해서 산 건데 좋습니다. 뭐 여기는 보여드릴 게 없네요. 화장실은 뭐 이 정도에서 끝?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짜자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거실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예쁘게 안 나오는데 거실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벽지는 좀 질리지 않게 연한 회색깔로 도배를 했고요. 소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때탈까봐 흰색을 싸기가 좀 꺼려졌는데 좀 집 분위기가 환하고 밝았으면 좋겠어서 흰색 소파를 마음먹고 샀어요. 40만원? 50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가격 대비 되게 잘 산 것 같거든요? 여기 누우면은 5시간은 기본으로 자요. 제가 거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카페트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잘 샀어요. 거실 분위기가 엄청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 이 카페트 정보는 제가 또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 그리고 제가 대리석 인테리어에 꽂혔거든요. 좀 제 기준에서 큰맘 먹고 구입을 한 대리석 테이블입니다. 진짜 대리석이라서 엄청 무거워요. 테이블에는 인테리어용 목화? 대리석이 좀 차가운 느낌이라서 이런 따뜻한 컬러들로 좀 조화롭게 분위기를 포근하게 바꿔주는 그런 느낌? 이것도 저는 컬러 선택 되게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뭔가 가구를 핑크색으로 사는 건 좀 모함이잖아요. 그 대신 이런 소품들을 핑크색으로 사면은 충분히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한 포근한 느낌을 내줄 수 있다는 거. 이 마이멜로디 쿠션은 예전에 오사카 갔을 때 산 거. 이 쿠션은 핑크색이랑 저 까만색이랑 세트거든요? 이것도 링크를 제가 걸어둘게요. 이런 스팽글 쿠션은 다이소 유니콘 에디션 나왔을 때 구매했던 거. 그리고
진짜 제가 너무 잘 산 이 조명, 요거 하나로 거실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구매한 거는 단 스탠드고 장 스탠드는 훨씬 크거든요? 단 스탠드가 조금 더 아기자기한 느낌? 불 꺼도 이쁘지 않나요? 그죠? 아, 왜 이렇게 숨 차냐. 뒤에는 조화예요, 조화. 야자수인데 아직 이파리를 안 폈어요. 귀찮아가지고 펴야 되는데 말이지. 네. 1월 1일부터 열심히 사용해줄 러닝머신입니다.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1월 1일부터 할 겁니다. 진짜로요. 커튼 너무 예쁘지 않아요? 겉커튼은 따로 안 달고 속커튼만 달아놨는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문 제작해서 한 4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지금 TV에 알함브라 궁전을 켜놨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존잼이에요, 존잼.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옆에는 요즘 핫하신 우리 LG 공기청정기께서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계십니다. 이 공기청정기 디자인 진짜 예쁘지 않아요? 완전 인테리어 효과로도 짱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 베란다에는 제가 이렇게 그냥 촬영 장비 같은 거, 청소기, 아직 정리하지 못한 짐들, 여기는 갈 곳을 잃은 브러쉬들. 이건 미니 책장인데 거실에 두기엔 지저분할 것 같고 제 방에도 공간이 없어서 베란다로 빼놨어요. 해리포터 시리즈 책들. 일하면서 꼭 해리포터 책을 읽어야 심신 안정이 되기 때문에. 카드캡터 체리. 제가 본집에 책이 많은데 책을 다 가져오기엔 너무 무겁고 비교적 최근에 구매한 책들만 이렇게 꽂아놨어요. 제가 추리소설을 엄청 좋아해서 전부 다 추리소설이에요, 여기 있는 거. 밑에 칸은 이제 아직 조금 더 채워야 될 거. 그리고 이 베란다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여긴 진짜 완전 리얼 창고. 여기는 정말 리얼 창고입니다. 이제 베란다 소개도 다 마친 것 같고요. 어우 추워. 그리고 거실 맞은편 벽에 붙어있는 육각형 모양 전신 거울입니다. 거울도 골드 프레임으로 샀어요. 벽걸이는 아니고 세워두는 건데 이렇게 판때기가 있어가지고 비교적 안전하게. 옆에는 이런 인테리어용 판파스를 세워뒀답니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정말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저만의 분위기로 예쁘게 꾸며놨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침실이고 여긴 작업실. 그 벽 사이에 저의 피아노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 이 피아노는 부모님이 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건데 어쩜 이렇게 사이즈가 여기 딱 맞는지 정말.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되게 오래 또 잘 쳤었거든요. 관뒀더니 다 까먹어가지고 취미로 피아노 다시 배우고 싶어서 새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피아노 다시 배우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식용 꽃다발이랑 쇼핑백 예뻐서 여기다 냅다 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호두깎이 인형 공연 보러 갔다가 구매한 병정들. 짜자잔! 이런 조립형 인테리어용 사슴이 달려 있습니다. 외국 인테리어 느낌? 약간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짜잔! 여기 식탁 위에도 사슴이 한 마리 붙어 있는데요. 그럼 식탁으로 가볼까요? 일단 먼저 부엌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잘 가지 않는 공간이에요. 식탁도 이제 거실과 통일하게 대리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네 다리가 이렇게 로즈골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식탁이랑 요 의자 두 개랑 세트로 해서 40만원대 그 정도에 구매를 했고 얘도 링크를 걸어둘게요. 1인용 식탁보 같은 것도 깔아뒀어요. 이 식탁보는 예전에 다이소 벚꽃 에디션 나왔을 때 구매를 해뒀답니다. 일단 요거는 텐바이텐에서 구매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일러스트 액자입니다. 이게 전셋집이다 보니까 못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달 때 아니면 요런 거 달 때 요런 꽃꽃핀 이용하시면 엄청 좋거든요. 이렇게 밀어서 꽂으면은 요런 가벼운 것들을 엄청 쉽게 달 수 있어요. 요 사슴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조립해서 만든 건데 예전에 스웨덴 갔을 때 너무 예뻐서 구입을 해갖고 왔어요. 꽃들 꽂아놨어요. 요거는 이거 진짜 좋아요. 라운드 어라운드 선인장 디퓨저인데 향기 진짜 좋아요. 이제 부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뭐 정수기가 있고 여기는 제가 2주일 전부터 챙겨 먹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쨌든 이런 눈 영양제 하나랑 간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영국에서 사왔던 그 애프터눈 티. 그리고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짜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무민 쟁반인데요. 이거 저 스웨덴 갔을 때 사왔던 건데 진짜 여기 이사 와서 처음 게시한 거거든요. 진짜 예쁘죠? 여기에도 이거랑 이것도 스웨덴 갔을 때 구매했던 예쁜 일러스트가 들어간 컵? 진짜 예쁘지 않아요? 정글?
요런 접시도 샀었거든요? 진짜 예쁘죠? 요거는 일본 프랑프랑에서 사온 찻잔. 요것도 프랑프랑에서 사온 말풍선 접시. 그다음에 요건 요번에 다이소 알파카 에디션으로 나왔던 머그컵.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예전에 딸기 에디션 나왔던 거. 프랑프랑에서 구매했던 하트 접시. 그리고 옆에는 그냥 요런 텀블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오면은 술이 있고요, 일단. 여기 소주잔이 있습니다. 저는 소주를 마시진 않지만 소주잔이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이 소주잔 4개 세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갔을 때 구매했던 건데 가우디 느낌 나고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 옆에 소주잔은 스웨덴 갔을 때 구매했던 거. 빈 돈페리뇽 병을 화병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너무 예뻐요. 아, 냉장고 더러운데. 일단은 냉장고 겉에 자석들을 붙여놨어요. 하나씩 모으는 중입니다. 요것도 있네. 요거 작년 겨울 행사장 갔을 때 같이 찍은 사진도 붙여놨어요. 일단 요 위칸에는 엄청나게 많은 팩들이 들어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 중인 기초 화장품들. 제가 군것질 엄청 좋아해서 마카롱, 빵, 초콜릿 요런 게 있어요. 아, 저 케이크 버려야 되는데. 문 빨리 닫으라고 난리네. 아, 슬라임 두 개. 그다음에 녹차팩 같은 거 들어있고.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삼각커피 우유. 요게 제일 맛있는 거 다들 아시죠? 냉동고에는 먹다가 남은 피자. 여기 셀렉션.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요. 이거 초코맛 진짜 맛있는데. 항상 초코맛만 다 먹고 딸기맛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수납장에는 뭐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있네요. 네, 밥을 안 해먹으니까 라면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 전자레인지랑 렌지대랑 짠! 이거 너무 예쁘죠? 저희 엄마가 여행 가셨다가 사다 주신. 근데 여기 조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코드를 안 꼽아놔서 밤에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블링블링한 게. 그리고 이것도 엄마가 사다 주신 거. 여기에는 지금 외국 돈들을 모아놨어요. 여기는 세탁실. 세탁기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침실과 제 방. 침실 먼저 볼까요? 짠! 여기가 바로 침실입니다. 침대 엄청 크죠? 킹 사이즈예요. 저는 잘 때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침대 옆에 협탁에는 요 스피커랑 그다음에 가습기. 가습기가 조명이 계속 바뀌거든요. 무드등으로 틀어놓고 자도 잠이 아주 잘 옵니다. 밖에 날씨 너무 흐리네. 뭐 침실은 보여드릴 게 없네요. 쿠션 같은 거 놔뒀어요, 옆에다가. 그리고 여기 암막 커튼도 달아야 되고. 아, 그리고 이 베개 진짜 십몇만 원 주고 샀거든요. 너 베개를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제 신체에 맞게 따로 제작을 한 그런 베개인데 진짜 베개 바꾸니까 잠도 너무 잘 오고 불면증이 아예 사라졌어요. 진짜 굿, 굿. 여기 옆에는 배터리 충전기가 꽂아져 있습니다. 따라라라따.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저의 방입니다. 책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의 책상이에요. 아직 좀 허전하죠? 이 맥북으로 여기서 영상 편집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실 여기 뒤에 컴퓨터가 와야 되거든요? 제가 게임하려고 컴퓨터를 샀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해놔야 돼요. 게임용 컴퓨터를. 이거는 저의 일용. 이거는 게임 못해요. 그 책상은 리바트물이었나? 거기서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게요. 의자 진짜 예쁘죠? 벨벳 느낌의 역시나 골드 프레임이 들어간 이 의자. 우리 귀여운 이 알파카 방석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 책상을 한번 대충 볼까요? 사진들을 넣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선물 받았던 레드벨벳 앨범에 들어있는 이 자켓 사진 눈호강 하려고 이렇게 끼워뒀고요. 이거는 저의 데일리백. 외출하고 나서 항상 책상 위에 올려둬요. 이거는 라이언 노트북 케이스. 옆에는 색연필 꽂이. 제가 맨날 쓰는 스케줄러 다이어리. 그리고 아 맞다. 얼마 전에 제가 스포츠 서울이랑 인터뷰한 그 기사가 들어있는 신문. 제가 세 장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장은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볼 때마다 아주 뿌듯하고 힘이 나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최근에 구입한 설리 화보집. 요거는 지금 제가 다음 영상 찍을 화장품들을 여기다 담아놨거든요. 요거는 제가 영상 찍을 때 콘티 짜는 노트예요. 되게 오래 썼는데 여기에다 항상 영상 기획을 하고 그 다음 영상 찍을 제품들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박스는 저의 다꾸 용품들이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상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인 바로 요 텐바이튼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 예뻐요. 제가 여기다가 여행용 사진들을 하나씩 달아놨거든요. 이렇게 뭐 스웨덴 갔을 때 사진들도 있고 뭐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여기 우리 헤로아도 있고 불을 꺼도 진짜 예뻐요. 불 끄는 모습은 짠! 그리고 책상 바로 옆에는 이렇게 커다란 창이 하나 있는데 베란다랑 이어지는 그 창이고 레이스 커튼을 달아놨어요. 그때 일본에서 샀던 비즈발 같은 거를 장식용으로 달아놨습니다. 이 창문에서 이제 옆에 화장대가 있습니다. 화장대만큼은 깔끔하게 하려고 기초 화장만 꺼내놨거든요. 대리석 콘솔을 구매를 해가지고 거울과 의자도 따로따로 구매를 해서 하나의 화장대처럼 보일 수 있게 꾸며놨습니다. 얘도 역시 골드 프레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의자도 밑에 골드 프레임에 핑크 색깔 벨벳 얘도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데일리로 쓰는 기초 화장품들 이거는 제가 화장대 소개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요 밑에는 서랍이 없어서 일단은 요 가방 큰 가방에다가 저희 고데기들을 넣어놨습니다. 고데기는 요즘은 이렇게 네 가지만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 화장대에 앉아서 뒤편을 바라보면은 화장실과 콘솔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캔들이랑 향수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요것도 링크를 달아두도록 할게요. 케이크 같은 거 올려놓는 요런 접시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이거 사실 마그네틱이거든요. 프랑프랑에서 구매한 거고 요거는 너무 귀엽죠? 요거는 컵케이크 모양 캔들인데 얘는 도쿄 갔을 때 구매했던 제품. 파르페 메모꽂이. 여기다 메모를 꽂을 수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구매해온 그 한라봉 비누. 아, 요 오르골 그때 질문 되게 많았는데 얘는 스웨덴에서 구매한 거예요. 여기 그냥 저의 캔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제주도에서 구매했던 캔들들. 진짜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돈팩 캔들. 여기다가는 미니어처 향수들을 담아놨어요. 이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추천했던 라운드 어라운드 바디 앤 헤어 미스트 수국향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디 판타지 바디 미스트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앞쪽에도 이렇게 몇 개 없는 향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에뛰드 하우스에서 구매했던 그런 화장품 장식장? 요쪽이 바로 저의 클렌징 화장실. 화장실 들어가는 발판은 역시 다이소에서 구매한 유니콘 에디션 기초 화장과 클렌징을 담당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이게 뭐 헤어 미스트랑 헤어 에센스들이랑 그냥 여행용 미니어처 기초 화장품들이랑 손 세안제들이랑 거울 수납장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기초 화장품들 새 제품들을 보관을 하고 있어요. 쟁여둔 제품들이죠. 클렌징 제품들 뭐 이렇게 알차게 쟁여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가면 이렇게 짠! 커다란 옆쪽 벽면에 화장품들을 이렇게 수납을 해놨답니다. 요 두 공간을 어떻게든 수저박자 해가지고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알차게 수납을 해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화장품 하나하나 자세히는 요 다음에 올라갈 화장대 공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가구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요 유리문으로 된 몇 단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제가 링크를 달아둘게요. 얘는 한 4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먼지가 안 들어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옆에는 판파스를 하나 걸어뒀어요. 그리고 옆에는 5단 서랍장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는 지금 이렇게 제가 화장품들을 다 수납을 해놨고요. 다음 화장대 공개 영상에서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유니콘 조명 너무 예쁘죠?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방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런 조명 하나로. 그리고 옆에는 드디어 저의 예쁜 쓰레기들을 보관한 장식장이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얘만 너무 정신없고 침침하다 그래야 되나? 어머니들이 보시면 안 좋아하실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귀신 나올 것 같다고 하시겠죠? 저희 엄마 보면은. 그래서 이 장식장은 제가 진짜 큰맘 먹고 구입을 한 장식장이에요. 이 골드 프레임의 이 디자인 장식장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가구를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서 얘는 거의 한 90 얼마 주고 샀거든요? 이 판때기는 이제 까만색 유리로 되어 있고 맨 2층부터 보자면 연두색 사슴과 옆에는 치코리타가 있고요. 여기 위쪽 칸은 좀 디즈니 제품들을 모아놨어요. 여기 옆에는 선물 받은 우리 알린 조명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여기 우리 공주님들도 있고 이건 예전에 제가 오사카에서 사왔던 장식품. 그리고 우리 스페셜 라푼젤 스페인 디즈니 스토어에서 사온 제품들. 저 유튜브 구독자 10만 됐을 때 받은 실버 버튼. 그리고 옆에는 우리 벨이랑 잘 어울리는 이런 유리병에 든 장미꽃이 있는데 이거 조명인데 제가 지금 건전지를 빼놔가지고 헤이즐 언니가 선물해준 거.
짜잔! 두 번째 칸은 해리포터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고요. 전 되게 제가 많이 산 줄 알았는데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불사조 펑스 인형이 있고 이 뒤에는 기숙사 깃발들을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온갖 맛이 나는 강낭콩 젤리, 뭐 개구리 초콜릿, 그 다음에 이거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사왔던 버터비어 맥주 잔, 이 깃털 만년필, 뒤에 우리 해리가 쳐다보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호그와트 성이 뒤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얘는 팝업북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냅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미니 호그와트, 옆에 헤드위그도 있고 여기 스니치도 있고 기숙사 머그컵도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 여기 트레이저드 우승컵,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도 보이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건전지를 빼놨는데 원래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조명이에요. 짜잔. 그 옆에는 우리 도비도 있고 도비 뒤쪽에는 우리 시리우스도 있고 요 앞에 덤블도어 지팡이랑 호그와트 비밀지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가 저의 해리포터 존이었고요. 그리고 요 세 번째 칸은 좀 주제가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귀여운 것들은 다 여기다가 제가 또 카드캡터 체리 좋아하니까 여기 카드캡터 체리 이렇게 지팡이들이랑 뒤에 이런 이거 크로우카드 북도 있고 여기 뭐 인형들도 이렇게 있고 리카 두 명 세일러문 화장품들도 이렇게 냅뒀고 뭐 여행지에서 샀던 제품들도 몇 가지 놔뒀거든요. 스웨덴 스톡홀름 뒤에는 러시아 인형들 런던 그 공중전화 부스 그런 것도 있고 옆에 또 스페인에서 산 코끼리 요 뒤에는 스페인에서 구매한 액자인데 제 사진을 넣어놨어요. 이런 워터볼도 있고요. 우리 고전 인형 진짜 힘들게 구한 거예요. 진짜 고전 인형들 엄청 비싸고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천사소녀 네티 인형이랑 손오공 세일러문 인형입니다. 그리고 옆에 얘도 힘들게 구했거든요. 꼬마 마법사 레미에서 사랑이 인형. 그리고 옆에는 또 인형들이 있어요. 요 키티 전화기는 저 초등학생 때 쓰던 건데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뭐 여기는 요런 잡동사니 칸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칸은 꾸며놓은 게 아니고 갈 곳을 잃은 그런 제품들이에요. 아주 야심차게 구매해온 이 마블 전 캐릭터가 나오는 이 피규어. 이 피규어들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여기다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뭐 옆에 이런 것들 잡동사니들을 이렇게 모아뒀습니다. 뭐 제 방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저희 방이었습니다.